南韩国军又搬出超大型大声公，准备重新恢复对北韩喊话。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. 朝鲜半岛因为北韩的气球攻势再度陷入紧张，南韩总统尹锡悦决定搬出6年前的边境扩音器。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북한 동포 여러분,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. 就是类似这样的广播，据传在夜间声音能传到30多公里外，被北韩政府视为魔音传脑，而且是最具威胁性的统战手法。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시내 낙하한 오물풍선은 약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발견다시 비닐 안에는 종이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. 面对南韩的大动作，北韩周日第四度发动气球攻势。他们跨境送了310颗气球，从上个月底到现在，南韩各地收到超过1000颗。 안보실은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구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除了空飘气球，北韩金家妹妹金宇镇也在周一发表声明警告，朝鲜半岛已经开启紧张序幕。如果南韩继续有动作，北韩将采取新的回应。 핵무기 보유에 대한 비대칭성에 대한 우월감, 뭐 우위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세성을 갖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남북한 동조不断，也让朝鲜半岛局势进入签署919军事协议以来最紧张的状态。 TVBS 新闻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